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애들이 움츠려서 좀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럴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약간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타깃을 물고 땡기면은 뒤에 있는 무게추가 올라가게 되거든요. 저 무게추를 이제 얘가 눈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거죠. 후지의 힘이라든가 상체의 힘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죠. 높이라든가 그리고 각도라든가 그리고 이물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타깃과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.